아름답고 평화로운 바다 풍경이 보입니다. 이건 진짜 들어도 들어도 명곡이야. 이게 트롯이 맞나?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그렇죠. 인생은 지금이죠. 즐겨야죠. 아모르 파티? 파티? 즐기는 김에 그럼 축제? 무슨 축제? 흥나는 지역 축제를 찾아 충남 홍성으로. 오늘의 식탐행은 남당항 세조개 축제 속으로 떠나봅니다. 아모르 파티. 예, 축제장도 무조건 오픈런이죠. 서둘러 왔는데도 일찍이 축제장을 찾은 제야의 고수들이 눈에 띕니다. 항상 조용히만 맛을 보던 저 식탐가가 오늘은 축제에 왔습니다. 바로 홍성 남당항 세조개 축제입니다. 자, 이 축제에 오면은요, 일단 축제 부스를 한번 뽀개봐야죠. 오늘 식탐 친구를 모셔봤는데 예전에 그 저희 코너 중에 랭킹 친구, 그 생각도 좀 나는 것 같고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정상훈 위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이번 축제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축제라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행사를 못했다가 네. 이제 대면 행사를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상인들서부터 먹러 오는 사람들까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어떻게 좀 즐겨보면 좋을까요? 플랜을 좀 짜주세요. 이제 한시 되면 네. 세조개를 잡아가지고 배가 들어오거든요. 그 전에는 여기 이제 부수들 이렇게 여러 가지 먹거리 많이 준비했습니다. 바빠서 같이 못 다니니까 많이 둘러보시고 맛있게 드세요. 네. 자, 가겠습니다.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잘 가요. 잠시 잠깐 마음으로 함께한 식탐 친구. 저는 혼자라도 괜찮아요. 고독한 식탐가니까. 그나저나 어디부터 가야 세조개 축제를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 껍질까슈? 그럼 제가 가보겠슈? 고소한 냄새로 발길을 잡아뜨는 가을맛 튀김이 보입니다. 어휴, 출출하니까 더 배고프네. 손님 뭐 드릴까요? 뭐가 있어요? 예, 대하튀김하고 오징어, 인삼, 베이비 크랩, 따끈한 오뎅 국물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튀김 종류별로 주시고 어묵 국물하고 어묵하고 같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맛있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하하면 홍성 남당리 아니겠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한 대하. 사장님, 진짜 껍질 까슈? 대하를 직접 까서 대하튀김만 하면은 식감이 좋고 대하가 바삭바삭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서 제가 직접 까고 있어요. 먹기 좋게 껍질 깐 대하에 튀김옷을 입히시는데 이게 맛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투명하니 맑고 깨끗한 기름. 이 고급 요리를 축제 부스에서 맛볼 수 있다니, 남당항 세조개 축제 수준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뜨거운 기름솥에서 완성되는 대하튀김의 고소함과 바삭함의 비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이건 진짜 게임 끝이다. 와, 대하튀김이랑 인삼 베이비 크랩? 이거 엄청 바삭바삭해 보이는데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거 아니, 얼른 먹어줘요. 먹어달라고요. 아니, 식잖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손님 왜 쳐다만 보고 계세요? 따뜻할 때 빨리 드셔야죠. 알겠습니다.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네. 와, 튀김옷도 장난 아니네. 바삭바삭한 식감이 온몸의 감각세포를 깨웁니다. 와, 이것은 튀김의 정석이에요. 인삼 튀김으로 호사를 누리고 쫄깃쫄깃 씹는 맛이 넘치는 오징어 튀김. 여기에다가 뜨끈한 국물 한 모금으로 입가심을 하면 튀김 한 접시쯤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거 안 드시고 뭐 하세요?
새우튀김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네.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새우들은 다 모새우? 먹음직스러운 인삼튀김과 어묵을 먹고 있습니다. 손님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마무리 중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아니 이 자리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여름에만 비수기고요. 아. 계속 저희는 여기에서 동네라서 여기 있으니까 저희 항상 찾아주세요. 아 그럼 여름만 빼고? 아 그럼 네. 대하철에 오면 또 맛있는 거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대하철에 많이 듬뿍 드릴 테니까 꼭 찾아주셔요.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축제장에서는 스피드가 생명. 볼 것도 많고 먹을거리 즐길거리도 많기 때문이죠. 와우! 신명나는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축제의 바이브란 바로 이런 거죠. 그쵸? 누님들! 예! 우후! Everybody dance time! 그리고 바로 이 세족의 축제 현장에서 운명적인 곳에 발길이 닿고 말았습니다. 잘제이의 승부욕을 깨우는 그곳을 말이죠.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 실패하면 어떡하지? 뭐 실패를 걱정해. 축제장이잖아. 축제장에 왔으면 이 꽃을 한번 해봐야지. 어허. 한번 해봐. 실패해도 돼. 자극을 하시네, 막. 그럼.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제가 PX병 출신이긴 한데 총은 잘 써요. 그래요? 또 거기하고는 틀릴 수도 있어. 에이, 꼬부가 미안하다. 꼬부가. 실패!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성공하지 못했어.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 이게 제대로 아니, 자세가 이상했나? 잠시만. 그렇지. 한 번 다시. 미안하다! 안 미안하다는데? 아니 성공하지 못했어. 군대를 어디 갔다 왔어? 방우 출신인가? 손은 눈보다 빠르다. 빠른 손. 냉철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 그래, 한동안 식탐에 빠져 있고 살았다. 나는 실패는 모르는 사나이. 무엇이든 잘하는 잘제이다. 아! SS! 바로 그거야! 드디어 알았다! 이게 감자 왔다! 아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입담 좋은 사장님과 꽝이 없어서 모두에게 즐거운 축제의 현장.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야, 축제 완전 제대로 즐기네. 캐릭터 그리는 것도 있어? 와우, 그러니까 세족의 축제라고 해서 세족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할 거 진짜 많네요. 세족의 축제 강추 강추.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그 세족의 축제 열릴 때마다 항상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전국으로 행사를 다니기 때문에 네. 뭐 따로 공방은 없이 그냥 전국 축제를 한 30년간 다녔습니다. 와, 그러면 혹시 저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저 이분들하고 좀 같이 그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억을 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함께하지 못한 소중한 사람들까지 함께 추억의 페이지에 담아보려고 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혹시 설마? 어머, 우리네? 감동이다. 그러니까. 우와! 야, 저 언니 사진상에서는 저희가 다 붙어 있었는데 딱딱딱 개별적으로 그려주셨는데 너무 귀엽다. 아니 저는 특히 보원 누나 너무 캐릭터 제대로 잡아주셨는데요? 아니 사진상에서는 제대로 딱 한 장만 보셔가지고 파악하기 힘드셨을 텐데 와 대박! 이거 제가 스튜디오로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축제를 충분히 즐기고 계신가요? 혹시 억지로 해야만 하는 숙제를 해치우듯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자, 즐기는 자가 승자입니다. 인생이라는 즐거운 축제를 즐기자고요. 누구야? 여보세요? 아, 위원장님! 네! 아, 그래요?
아, 아니, 금방 갈게요. 네. 오, 대박. 배 들어왔대요. 세종의 메인이다! 자, 드디어 세조개 축제의 꽃, 세조개를 맛보러 갑니다. 가게 앞 수조에 그득그득한 싱싱한 해산물들을 영접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만 찍고 얼른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제가 위원장님 얘기 듣고 지금 왔는데 네. 세조개가 지금 싱싱한 게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여기 다 세조개예요. 야, 지금 이게 제일 싱싱한 상태? 네. 아주 맛 담백한 맛이 있고 아주 연한이 맛있어요. 여기 새 부리 모양이어가지고 네네 그 새조개인 거잖아요. 네. 야, 백조다 백조. 백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으면 좀 맛있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내장을 발라야 돼요. 네. 내장 발라가지고 냄비에다가 샤브샤브 하시면 아주 맛있어요. 샤브샤브? 네. 샤브샤브 해주세요. 네. 일단 자리를 얌전히 잡고 기다립니다. 주문과 동시에 사장님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어? 전 새조개를 시켰는데 낙지에 전복, 멍게까지? 낙직 탕탕이와 고독한 전복회. 자, 기본 찬으로 내어주시는 해산물의 클라스를 보세요. 새조개 축제 사랑해요. 와. 바다 내음이 가득한 해물로 먼저 워밍업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싱싱펄펄 해산물 파티! 이게 파티가 아니면 뭐가 파티겠어요? 남당항은 진짜... 복 받았네, 복 받았어. 같은 시간, 척하면 척 능숙하게 새조개를 손질하는 신의 손길. 제철이라 사이즈도 큼직하고 싱싱함이 남달라 보이는데 시원한 특제 육수에 채소까지 듬뿍 담아서 드디어 손님 상으로 직행합니다. 야, 새조개가 왔어요. 새조개다. 예. 아, 새조개. 네. 이거 새조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물에 끓으면은 네. 한 30 정도 넣으면 10초는 좀 비린내나니까 30초 정도. 약간 그 스테이크 먹을 때 레어로 먹냐, 미디로 먹냐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인 거네요. 네, 네. 어, 아니. 사장님, 근데 혹시 여기서 새조개를 계속 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이 봐서 많이 못 먹어요. 저기 소고기, 네. 육고기를 더 잘 먹지. 아, 새조개보다 오히려 육고기 더 좋아하세요? 아, 오늘은 매일 보니까 먹지는 먹어도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는 안 먹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저는 귀한 거니까 많이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여러분, 한번 맛보면 멈출 새도 없이 먹게 된다는 저는 새조개입니다. 살짝 데친 새조개를 맛봅니다. 지금 한창 맛이 제대로 오른 새조개 자체의 맛을 음미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게 역시 명품 조개의 맛이다. 영롱하게 빛나는 새조개. 뜨거운 육수에 살랑살랑 흔들어 맛보면 달달함과 깊은 풍미가 입안에 꽉 찬다. 새조개 부리 쪽에 몽글하면서 쫄깃쫄깃한 독보적인 식감 앞에선 그야말로 감탄사 자동 발사!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다! 야, 이 새조개에서 이 국물이 우러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좋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새조개 샤브샤브의 마지막 피날레는 바로 면치기. 지금 이 계절, 한참 물오른 맛. 탱글탱글 몰캉몰캉. 맛과 향으로 내 마음을 훔쳐버린 새조개. 너를 맛보지 않는 자 유죄다. 네, 새조개도 좋지만 나는 삼겹살이 더 좋아요. 에? 아니, 사장님, 그 마지막인데 새조개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조개를 선전을 하셔야지 맛있는 새조개를. 새조개 드시러 오세요.
새조개 축제가 3월 말까지인데요. 남당항으로 새조개 드시러 오세요. 새조개가 아주 맛있어요. 남당항으로 많이 드시러 놀러 오세요. 고독한 식탐가 식탐랭 가이드.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의 현장. 충남 홍성 새조개 축제로 당신을 보내세요.